슬쩍 밀었습니다만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에 먼저 물러나 있지 않아야 됩니다. 박기래 선수가. 김연령 떠 있는 공을 탑스핀으로 백핸드로 밀어봅니다만 연속해서 박일의 포인트 중에 석점 박일의 선수가 챙겼습니다. 김연령 선수의 굉장히 멘탈이 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김연령. 하지만 김연령 선수가 서비스 박일의가 한 점을 앞서 있고요. 서브는 김연령. 김연령 서비스 박일의 서비스 득점입니다. 김연령과 김연령의 서브권. 백핸드 걸리고 맙니다. 범실 득점을 올라 강한수 나가는 첫 번째 게임 이 있습니다. 서비스 박일의 등볼 4개 걸리는 마무리 김연령 한 포인트를 현재 8대6의 스코어 박일애가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서비스로 득점하는 김연령 권이 남아있습니다. 박일애의 공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빠른 공을 받아냈던 김연령 박일애의 서비스입니다. 먼저 무너진 건 박일의 김연령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연령 깔끔한 공격 김연령 김연령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냅니다. 박일애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 네트에 맞고나 박일애의 서비스입니다. 쭉쭉 밀어봤던 공 김연령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3대1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김연령 강력한 끝까지 따라갑니다만 이 공까지 맞지 못으로 보이거든요. 예. 김연령 넘기지 못합니다. 해 나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연령 들어 올렸고요. 박일애 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김연령의 서비스입니다. 자신 있는 플레이. 서비스 김연령. 네트 맞고 나가면서 서비스 포인트 김연령입니다. 박일애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로 밀어봤던 이 공이 사이드로 빠져나가. 스코어는 6대5 한 점차. 리시브 백핸드로 연령이 앞서 있습니다. 김연령 탑스핀. 네. 박일애의 서비스. 이번엔 박일애의 빠른 공 서비스 박일애. 백핸드 버튼 9대7의 스코어입니다. 서비스 김연령 나갔어요. 서비스 그리고 김연령 선수의 득점으로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11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